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. 자, 오늘은 무엇을 리뷰해볼 거냐? 리뷰는 아니죠. 어차피 오픈기죠. 거의 대부분 저는 오픈기예요. 자, 저번에 제가 리뷰했었죠. 보이즈비 넥스 시즌 1권. 그 2권이 벌써 나왔어요. 거의 한달 만에 나온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언제 나왔냐, 너? 아, 여기선 안 보이지. 8월 15일 초판. 자, 그럼 2권. 이렇게 일본 여고생들 교복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. 2권. 비니 꺼져. 이번에 초판은 9월 15일. 딱한달 만이네, 진짜. 한 달에 하나씩 나올 건가? 나돈 없는데. 이건도 뭐 재미있을 것 같고요. 일단 1권 감상 좀 해볼게요. 땀좀 닦고 죄송합니다. 1권의 감상은 옛날 생각 났어요.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림은 전하고 거의 비슷해. 거의 비슷해요. 발전이 크게 없다는 거죠. 보이집에서 누구이지 갈 때는 좀 조금 발전되나 싶었는데, 뉴보이즈랑 얘랑 비교하면은 큰 발전은 없어 보여요. 그리고 어차피 내용이야. 고만고만한 연애담이니까 크게 뭐 내용도 신경 써야지. 여튼 옛날 생각 나고 저는 좋았는데 요즘 애들이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요즘에는 이런 거 말고도 좋은 게 많기 때문에. 자, 이건도 그냥 재미는 있겠죠.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. 한 달에 한 권씩 몇 권까지 나오려나? 계속 사야 되나? 지금 이제 여신님도 끝나가고 에반게리온도 끝나가서 이제 더 이상 모을 게 저는 이제 없어요. 만화책으로는. 근데 지금 요런 녀석이 하나 지금 더 나와서 지금 얘를 모으려고 하는 건데, 왜 시작했을까? 한번 사면 끝까지 사야 된다는 그런 불문율이 있잖아요, 우리들. 그죠? 여튼 2권이고요. 요거는 그대로 가고 여자 하나 나오고 이런 컨셉을 가려나 보네요. 좀 괜찮은 사진이 없나? 괜찮은 장면이? 이번엔 뭐 참. 모르겠어요. 몇 권까지 나올려는지는. 여튼 많이 나왔으면 전 좋겠어요, 솔직히. 기왕 모으는 거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. 그렇게 제 만화책 중에 제일 많이 모은 게 여신님이네. 44권까지 모았으니까. 그죠? 44권 이상으로 모은 게 없죠. 이토준지 컬렉션도 좀 많이 모으긴 했는데 그거에 비할 바이죠. 여튼 오늘 좀 짧아요. 어차피 만화책 소개니까. 곧 좋은 거 소개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. 그럼 여기까지 세이카 잡방의 세이카였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